안녕하세요, 매드입니다. 이전 영상으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외부 저장 장치를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 따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USB 저장 장치를 연결하시면 외장 하드도 동일하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ONV가 설치 안 되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에 이전 영상을 먼저 참고해 주세요. ONV 외부로 연결하도 삼바 설정을 먼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USB 연결한 저장 장치가 잘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지금 잘 연결이 되어 있죠? 삼성 32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파일 시스템으로 가서 마운트를 해줍니다. 마운트 하실 때는 항상 GUI 환경에서 마운트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삼바 설정으로 가서 삼바를 온 시켜줍니다. 이후에 쉐어 폴더로 가서 연결된 USB 저장 장치를 설정을 해주고, 이름은 EXT 드라이브라고 할게요. 연결된 USB 장치를 설정을 해주고, 패스는 저장 장치 루트 폴더로 할게요. USB 저장 장치에 루트 폴더로 패스를 설정을 해주고요. 세이브. 에러가 나는데 이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는 정상적으로 잘 되더라고요. 설정을 완료한 후에 유저로 가셔서 그룹을 추가를 해줄 건데요. 유저로 가셔서 샴바 쉐어웨어 체크박스를 클릭합니다. 여기서 반드시 체크박스를 클릭하셔야 되더라고요. 저기 글씨 써져 있는 데를 클릭하면 기본 설정되어 있는 것들이 다 지워지니까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데비안 트랜스미션도 추가를 해줍니다. 설정 중에 오바와치가 걸렸으므로 하나무라로 잠시 떠났다 오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초고수부들한테 개털리고 와서 SSH 접속을 해줍니다. 외부 저장 장치 폴더로 이동해서 마운트 되었는지 확인하고, 마운트가 잘돼 있죠? 이전 폴더를 지워보겠습니다. 잘 지워지고요. 그리고 새로 토렌트 템프랑 토렌트 던을 폴더를 다시 생성을 해줬습니다. 트랜스미션 설정 파일로 들어가서 다운로드 디렉토리와 임시 파일 디렉토리 경로를 변경을 해줄 거예요. 방금 새로 생성한 폴더 경로로 설정을 해주고요. 외부 저장 장치를 연결하시면 SRV, 그리고 화면에 보시는 DEV, 뭐, 땡땡땡땡 이런 식으로 되고요. RPC 패스워드가 트랜스미션 패스워드인데 따로 설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RPC 유저네임도 설정을 해줍니다. 화이트리스트는 이전 영상에도 설명했듯이 접속하는 IP를 설정을 해주는 건데요. IP리스트를 모두 다 접근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줍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저장하고 빠져나와서 설정했던 파일을 리로드를 해주고요. 트랜스미션을 시작을 해줍니다. 그리고 외부로 연결을 해줄게요. 설정했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넣고 접속을 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봤거든요. 잘 다운로드가 받아지더라고요. 다운로드가 완료된 거를 삭제하고, 지금 원격 접속해서 확인해 봤는데 지금 잘 보이죠? 삼바 설정을 저희가 했었는데, 그 삼바 설정을 윈도우에서 접속을 해볼게요. IP를 적어주고, 엔터를 치면. 넘어가네. 어우! 어우! 뭔가 설정이 부족했네요. 다시 외부로 접속해서 쉐어 폴더로 가서
읽기 쓰기 권한을 추가하겠습니다. 읽기 쓰기 권한을 추가를 하고 세이브를 한 다음에 삼바 설정 쉐어 탭으로 가서 외부 저장 장치를 추가를 해줍니다. 애드를 누르고 연결된 USB 드라이브를 선택을 해주고요. 세이브를 해줍니다. 세이브가 완료되면 다시 윈도우에서 삼바 접속을 시도를 해볼게요. 삼바 접속을 시도하면 라즈베리 파이의 외부 저장 장치로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지금 정상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텍스트 파일에 지금 굿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땡스를 추가해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원격 접속된 곳에서 지금 잘 수정이 됐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 땡스라고 잘 적혀 있는 거 확인되는 거 보이시죠? 지금 원격 접속이랑 그리고 삼바에서 수정했을 때 이게 권한이 문제없이 다 설정이 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이전에 했던 영상에서 잘 안 된다는 분이 계셔서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로 한 번 더 테스트를 해볼게요. 지금 다운로드한 영상을 삼바에서 삭제를 해봤는데 지금 원격 접속에서도 지금 삭제가 잘 된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죠. 텍스트 파일에서 이거 다 지우고 땡스만 남겨보고요. 그리고 텍스트 파일이 정상적으로 잘 수정됐는지 보고요. 문제없이 잘 됐네요.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